예,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마 10분의 1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예산은 한 8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 11시에 이 남자 성가대가 이렇게 잔뜩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직장 다 양해를 구하고 뛰어온 것 같습니다. 설마 실직자들만 모인 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제가 참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아마 이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40년이 되도록 그 열기가 식어지지 않고 또 그 충성이 대단한 것은 아마 이런 밑바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심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신앙인격을 가지려면 머리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요. 네. 행동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머리는 많이 차 있는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병 중에 큰 병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빈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병 중에 병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참 머리에 든 것도 많고 가슴도 뜨거운데 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듣기는 많이 듣고 뭐 모이면은 막 뜨거워가지고 뭐 할렐루야는 요란하게 하는데 가보면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인격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이즈 이만한 저력 이만한 열심만 가지면 대한민국 10번이라도 뒤집어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뭡니까?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내 머리가 좀 너무 비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반성해야 되고, 아니면 내 가슴이 너무 차가워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반성해야 되고, 내 행동이 너무 느리지 않나 이것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제가 집회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입니다만 인도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먼저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하면 바른 정보를 얻어야 돼요. 뭔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 깨달을 때 가슴에 불이 댕겨지는 것이지, 이것은 비어있는데 가슴만 펄펄 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 다 좋은데요, 99.9%가 다 좋아요. 저는 여러분 동의해요. 여러분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염두에 두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듣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정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머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비로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손발이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한 일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앞으로 40년, 앞으로 100년 동안은 더 큰 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첫날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확신이 없이 흔들거리는 신자치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이 약하면서도 왜 확신이 필요하냐? 여러분,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확신을 가져야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슴이 힘있게 밀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어요. 작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되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2등대라 3등대라 뭐 3류 인생대라 이렇게 절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항상 1등 인생, 1등 신자, 최고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도 예수처럼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성경 다 읽어보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금방 알아요. 예수처럼 되랍니다.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돼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간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 이루면 안 됩니다. 이 표준 낮추지 마세요. 세상이 다 이런데 뭐. 세상이 다 이런데 내 혼자 잘났다고 뭐 될 수가 있나? 세상이 다 거짓말하는데 내가 뭐 한두 가지 거짓말한다고 뭐 어떻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사나?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이 표준을 낮추어 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 버립니다.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표준을 우리는 그대로 두고 그 표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작은 예수 되어야지.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작은 예수야. 나는 작은 예수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표준대로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 아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어떻게 똑같아야 돼요? 그들은 백날 떠들고 살아봐야 마귀를 닮는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보여주어야죠. 뭐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 찬송 끼고 새벽부터 뭐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듣고 행동하는 거 보면 개차반이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마음에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립하세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세요. 바로 보는 사람 되세요.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또 크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최고의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 하시는 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유는 한 번 제사 지내므로 다시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 가지고 한 번 제사 지내고 나서도 그 다음에 죄 짓고 나면 또 짐승 끌고 가서 또 제사 지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영광의 옷자락을 드리우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 묻은 손으로 타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습니까? 세례받았습니까? 성령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러면 구약에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었어요. 왕이요 제사장. 그래서 그 말을 붙이면 왕같은 제사장. 높아요 안 높아요? 이렇게 맹성맹성하네. 자,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자존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 몰라요. 그래가 날마다 비실비실 기어요. 여러분 20평 살면 뭐하고 15평 살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요? 100평 살면 뭐 잘났고 200평 살면 뭐 그렇게 머리에 뿔이 났습니까? 아니 뭐 세상에서 좀 성공해가 장관되고 날마다 테레비 앞에 나오면 뭐합니까? 뭐 3년만 지나면 소식도 없이 사라지는 인간인데. 자 여러분 머리가 좀 둔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머리 둔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 머리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이 세상 지옥되고도 10번 지옥되고도 남지요. 나같이 둔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나같이 둔하니까 그래도 청소부도 있고 나같이 둔하니까 청소 저 뭐야 화장실 청소 소재하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둔한 사람이 있으니까 길바닥에 다니면서 쓰레기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대통령만 돼가지고 세상이 뭐가 돌아가겠어.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인물 잘났으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국 부인들 용서하세요. 인물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어? 50대만 돼보세요. 전부 다 땅을 빚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아지지 않아? 똑같아져. 그죠? 거기에 눈 두 개, 코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죠? 입 딱 있으면 뭐 그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50대 넘어가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뭐,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수준은 벌써 뛰어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아침에 가서 아름답다고 우리는 찬탄을 하고 오후에 가서 보면 시들어가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그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자존심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스랍들과 24장로들과 14만 4천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바로 우리예요. 아이, 세상에 그것만큼도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또 오늘 말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 그 아무나 되는 거 압니까? 아무나 되는 줄 압니까? 모세도 제사장이 못 됐어요. 모세보다 한 수 아래인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보다도 훨씬 잘난 아들들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요 아론의 아들들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잘난 유다 지파의 자녀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못난 자식들만 전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이 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은 어쩌다가 상처를 해도 과부에게 시집을 못 가요. 왜냐하면 좀 안 좋다 그러죠. 제사장은 반드시 재혼을 해도 레위 지파의 처녀에게만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충 그저 평균 생활 수준이 일주일에 고기 한 번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목축업을 하니까 날마다 그저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서요. 일주일에 그저 그런 대로 사는 사람은 일주일에 고기 한번 먹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어느 정도로 고기를 먹었느냐 하면 매일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느라고 끌고 온 그 귀한 재물, 그것도 뭐 소 중에 가장 좋은 거, 양 중에 가장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그것만 다 끌고 와서 제사 지내고 그 고기를 거의 대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에다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기로 포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사장을 얼마나 대단하게 높이 존귀 여기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니라.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펴기 쉽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다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한 곳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저 뒤로 가서 20장 6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같이 모여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뭐 사는 꼴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빈부귀천이냐 남녀노소냐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존귀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그 교회 그 재직들 뭐 사진이 이름이니 전부 그 수록하는 뭐 교회 일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제일 앞장에다가 이 교회 제사장은 담임 목사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끔찍하죠. 이 교회 대제사장은 담임 목사니라 그 말 안 쓰기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구 하나를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세뇌를 시켜버리는가 하면은 제사장은 성직자요. 평신도는 제사장이 아니고 다 레이지판이라. 그러므로 제사장 섬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잘못됐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런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한다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깜빡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제자훈련을 할 텐데요 남자반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뭐 많아봐야 한 12명 정도 모여요. 많으면은 안 되니까. 많으면은 개인이 실종을 해버리잖아요. 개인이 실종을 하면 거기는 진짜 영적인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만 몇천 명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누구누구인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얼굴 아무리 쳐다봐도 구별이 안 돼요. 개인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니까 여러분은 이제 앉아서 듣기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훈련은 그렇게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로 많이 모여야 12명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12명 데리고 제자훈련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한 12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3시간 걸려요. 한 번 아니면 3시간 걸리는데, 아, 그때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교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이 사람들이, 남자들 대부분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놀라고 있어요.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떤 아주 똑똑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제사장인 줄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내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만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내가 제사장이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가슴이 뛰어요. 뭐 정말 너무 흥분이 되는데, 하나님, 아, 우리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시간 강한 충격을 받았는지요. 8년 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이민을 와 있어요. LA 이민을 와 있는데 저하고 식사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식사 나오기 전에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혁명이었습니다. 그거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려야 하느냐? 나도 담대하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생 사는 것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앞에 기죽어 안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이 직책이 워낙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몇 가지 특권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그래 무엇이 좋으냐 하고 묻는다면 이런 특권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첫째요,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특권이에요. 직접 들어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은 언제든지 다이렉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언제든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떨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누구 좀 소개 좀 해주시오 하고 내 앞에 세울 필요가 없어요. 캐톨릭 믿는 사람들처럼 항상 맞게 마리아 이름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직접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대통령만 되어도 직접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한번 제가요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일이 있어요. 정말 절차가 대단하대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스케줄 다 짜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대통령과 딱 마주 앉는데 그 시간까지 제가 거친 단계가 한두 단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텔레비에서 볼 때는 대통령 하면 뭐 별스럽게 안 봤는데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고 나서는 대통령 대단하네. 이건 뭐 도무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사진 봤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을 기억하실 거예요. 불행하게도 암살을 당한 대통령입니다만은 아직도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무슨 사진이 나왔는가 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는데 그 큰 테이블 밑에 조그마한 아들놈이 이렇게 얼굴 내미고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누구요? 존이라고 하는 대통령 아들이에요. 이놈은요 뭐 노크할 필요도 없어요. 문 딱 열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뭐 허락받을 것도 없어요. 뭐 아버지 무릎 위에도 올라가고 뭐 책상 밑에도 기어 들어가고 뭐 일을 못하게 방해도 할 수 있고 뭐 이거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특권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와 비슷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되는 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뭐 굉장히 영화로우신 분 아닙니까? 누가 감히 그 앞으로 나갑니까? 스랍들도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하나님 앞에 설 정도입니다.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누가 그 앞에 감히 나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허락을 하셨는가? 언제든지 나와. 언제든지 나오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무시로가 뭡니까? 먹는 무예요? 아니에요. 무시로가 뭐요?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라고 말해요. 시도 때도 없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을 미리 잘 적어가지고 골라서 검사받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무엇이든지 뭡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라. 무엇이든지 와서 말해라. 세상에 이런 특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예? 이런 특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 참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겠다.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보채고 맨날 문 열고 드나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겠나, 누가 누군지 알아보겠나 하고 우리는 걱정을 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교회 나이심 집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가수 유명한 사람 이미 이제는 뭐 한물 갔습니다만은 나이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뭐 기도하는데 한 가지 믿음이 이제 약하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이 지구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도대체 뭐 매덕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심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도무지 기억도 못할 텐데 내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할까? 아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불안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소리를 크게 지를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나는 주소 성명을 분명히 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나이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주소는요 서초동 진흥아파트 3동 205호예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제가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언제 뭐 제가 알았어요? 세례받을 때 나와서 간증을 하길래 제가 알았죠. 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웃었는지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뭐 하나님이 내가 부른다고 해서 대답을 하시겠어?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보겠어? 그건 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보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찾아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날 만나실 수 있을까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꺼번에 전 세계 인류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을 만큼 만나실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38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30대 후반에 그만 중병이 들었네요. 왕으로서 한참 지금 잘 풀리고 있고 막 인기가 상승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을 느끼겠어요. 30대 후반에요. 그런데 또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집안 정리하고 유언하라고 하니까 뭐 이거 기가 막히죠. 선지자가 가고 나서 그가 벽을 향하여 돌아눕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참 인상적인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 한 사람 기도 들으시고 그 한 사람 눈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미치겠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을 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시어머니들 많지요.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시집 보내고 나니까 자식하고도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아들하고도 안 통해. 며느리하고도 안 통해. 말문이 다 막힌 거예요. 가슴은 터질 것 같은데 말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늙은이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뭐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에어로빅 한다고 뭐 이러는 사람도 많고 뭐 재미있게 뭐 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 모두가 고독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걸려요. 우울증에 빠져요.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헷갈 돌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남무르게 고민하고 시름할 때 누군가 내 말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손을 헤어봐야 그저 한 10분은 들어줄 사람이 있어도 내가 30분 이상 이야기하면 시계 쳐다볼 사람들만 남아있지 아무도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갈 분이 있으니까. 아멘. 뭐 속에 있는 건 무슨 이야기를 다 털어놔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절대 안 합니까? 아니지요. 기도하다가 졸음이 와서 졸다가 눈 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언부언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떠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엉망이야, 엉망이야. 이거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헛소리만 막 자꾸 하고 있냐? 어?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도 사랑스럽게 받아주신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다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하고 막 실험을 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귀찮아가지고, 어이! 미가엘! 이리 와! 이거 날 못 살게 보는데 좀 끌어내, 이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봤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그 경호대장이에요. 막 반대고나지고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야 미가엘 와서 좀 끌고 나가. 이거 도대체 뭐 못 살겠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때가 있어요 없어? 있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어떤 때는 막 금식하면서 막 한 주간 동안 매달려도 하나님이 귀찮다고 나가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복이 터졌는지.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지런히 나가는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립니다. 예. 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만큼 찾다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고 나오는데 무슨 병이 걸려 걸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런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모르고 여러분 기가 죽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늘어놓으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요. 자, 보세요. 두 번째 특권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이 무슨 복음 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된 다음에 한참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어제 한두 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그 말씀에 싣고 보지 않으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사장이 복음 전하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본문이 어디인지 알아요? 오늘 우리 처음 장로님이 읽어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자, 좀 귀찮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돌아가세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된 사람도 한참 동안 몰랐다고 하는 진리라면 여러분은 한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이요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고 나오죠. 이는 하면 항상 이유 아니면 목적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뭡니까? 덕을 그 다음에는 뭐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한다는 말이 더 센 말입니까? 선전한다는 말이 더 센 말입니까? 선전한다는 말이 더 센 말이죠. 예? 제사장은요 복음 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16절 이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놓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중간에 서서 죄인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제사장의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이 생겼죠. 그러면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온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제물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루디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믿고 돌아온 루디아를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루디아를 하나님하고 손을 잡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루디아의 손을 잡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복음 전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고민하는 자매들도 많죠. 남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쉽지를 않아요. 워낙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이 세가지고요
그 믿어도 한참 뻑이다가 믿어야 그게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이렇게 좀 콧대를 세우는 그 좀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아홉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강남에 그 뭐 그 당시 한참 아파트 좀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남에 뭐 30평짜리 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분양받아서 이사 오는 30대 주부들은요 세상에서 재혼차 제일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3년 전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아파트 사가지고 말이죠. 뭐 내려와서 살면요. 뭐 얼마나 교만한지요. 뭐 이마에 교만이라는 말이 딱 새겨져 있어요. 쳐다보면요. 딱 알아요. 세상에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시집 잘까가 잘난 신랑 얻어서 30대 이런 아파트에 와서 산다. 그리고 자가용 굴리고 산다. 뭐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는 뭐 할까? 남편은 직장 나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저는 개척하고 나서 누구를 먼저 전도하기로 시작했느냐 하면 이 할 일 없는 건다리 같은 30대 주부를 먼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벨 눌리고 뭐 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인물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뭐 할아버지가 돼버렸는데 인물이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벨 누르고 교회에서 왔는데요 잠깐만 좀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하면 딱 쳐다보면 그래도 매력이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하고는 잠깐 들어오시지요 하고는 들어와서 만나줘요. 만나주면 그 다음부터 사형이 딱 빼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 사형이 딱 빼가지고 저 하루 종일 뭐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해도 나중에는 실증 나시지 않아요? 그것만 만날 해봐야 그 실증 나고 뭐 나중에는요 꼭 그 바닷물 마시듯이 갈증만 더 해요.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갈증 나지 아니하는 신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듣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듣고 싶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30대 안 믿는 주부들을 하나하나 전도해서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한 100여 명 모이니까 100명 중에 80명이 전부 다 새파란 30대 주부들이야. 남자들이 와서 끼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여성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비판도 했습니다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끌어내기 쉬운 사람부터 먼저 타겟으로 정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부인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누가 믿습니까?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따라오고 나서는 시간 문제지요. 반드시 남자는 따라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당시에 전도한 사람 중에 지금요 95% 남자들이 다 예수 믿고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장로 됐어요. 뵐 수 없어요. 뵐 수 없어요. 아이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도 뭐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래 부인이 예수 믿고 나중에는 말이죠 제자 훈련 받고 막 정신이 확 돌아버리네요. 마음이 확 돌아버려요. 막 그냥 취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주일학교 갔다 와가 배워가지고 식사할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막 옆에 앉아 있는 아버지가 한장을 할 노릇이야 지금. 예? 완전히 왕따 당해 버린 거야. 왕따 당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고민하다 나주 나오는데 우리. 그 자매 중에 이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좀 사업하고 잘 살아요. 근데 좀 완고했어요. 강북에 살 때는 부인이 예수를 좀 믿어도 뭐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강남에 이사를 오더니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뭐 옥목사 성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더니 이건 뭐 밤이고 낮이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네. 그리고는 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더니 집에 돌아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다른 때는 자기가 들어오면 이제 오느냐고 하면서 막 포옹도 해주고 하는데 성경 읽다가 이제 와요 하고는 또 성경 읽고 이거 사람이 헷갈하고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생각에 이제 좀 안 좋게
생각이 간 거예요. 이건 뭐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이 교회 목사하고 무슨 일이 있나. 이건 뭐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이래가지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뭐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뭐 자기가 가책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도 열심히 다니고. 그냥 뭐 가정에서 완전히 왕따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한 번은 남편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야,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고는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딱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막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예수를 택할래? 남편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못 보겠다. 그래서 예수를 택할래? 남편을 택할래? 말해봐라! 부인이 그런 위기가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예수도 포기 못하고 남편도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 못해요. 하, 그 말 들으니까 남편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막 일어나더니 방문을 꽝 차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면 그만인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좋아, 나도 당신 따라 교회 나가지.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교회 미쳐가지고 자녀들 교육 함부로 하지 마. 애들 교육 좀 잘 돌봐줘.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치고 자녀 교육 내팽개치고 막 그냥 교회만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 가정을 등한히 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예수 믿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부인의 경우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과 남편 사이는 원수예요. 아멘. 예수 안 믿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이 먼저 믿고 남편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과 남편 손을 이렇게 꼭 맞잡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3천만이 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보면 머서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금 살짝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20 몇 살밖에 안 되는 OM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수감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선교사와 함께 8명의 선교사가 지금 재판에 해부당할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날 위기에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구금이 됐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나라 정부 관료를 붙들고 내가 대신 들어가서 감옥 살 테니까 딸을 좀 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 보세요. 왜 그런 오지로 들어갑니까? 그 왜 무서운 사지로 일부러 그 여성의 몸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내놓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제사장의 심정이 없다면 우리는 병든 사람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세요. 온 세상의 죄인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 영원토록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도록 하세요.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슨 특권이 있는지 아세요? 중보기도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다음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누구 일을 가지고도 부탁을 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저 꼭대기에 있는 임금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층에 있는 소위 노예들까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무엇을 사정을 할 때, 아빠, 내 친구인데요, 내 친구인데, 내 친구 영석이 지금 참 아버지가 병이 들어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학비가 없거든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아빠가 그래, 내가 도와주지. 왜냐하면 자기 친구라니까. 아빠가 들어줘요. 그러나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저 방글라데시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참 어렵대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야,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 내가 알면 얼마나 아니, 이 멍청아. 그렇게 먼데 있는 사람 관심 갖지 말고 내 주변이나 살펴, 자식아. 이러면서 안 들어줄 확률이 100%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문제를 다 들고 나와가지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아버지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약속을 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 이름 다 들먹이면서 기도해도 내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로부터 위에 있는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임금은 그 당시에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세상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의 피를 흘린 마귀 중에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로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왜? 네로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수 있으면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머서 선교사들, 선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형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저 형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주는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 중에 정말 이기주의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오히려 내 기도보다도 옆에 있는 어떤 형제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더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도에 빚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짐을 서로 지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끝으로요. 지금 몇 번째죠? 네 번째.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영적 제사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진설병을 만들어 갈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다 같이요 기뻐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 정도 못 외우시면 조금 부끄러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다음에 뭐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릴까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 몸을 움직여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생활하는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손발 움직이고 내 머리 움직이고 내 전생을 통해서 내 몸을 동원해가지고 관계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해 드릴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것은 제사라고 생각 안 해요. 내 몸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것은 다 거룩해요. 할렐루야. 내가 손을 대는 것은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거룩해요.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아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거룩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거룩한 사람이 손을 대면은 거룩한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은 다 거룩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가세요. 신약에 보면은 다양한 제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러고, 찬양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러고, 봉사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러고, 순교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러고, 모든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제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에게는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성경 펴야 되겠어요. 골로새 3장 넘어가세요. 골로새 3장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 보고 있어요. 도대체 책장 넘기는 소리가 몇 분간이나 계속되는지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잘 못 찾으시는 믿음 약한 분들 도와주세요. 옆에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은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 이 본문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둘로스예요. 노예, 노예. 로마 시대에요,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한 6천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한 7천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가진 사람보다도 노예로 팔려오고 노예로 끌려와서 짐승처럼 착취당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 덕분에 로마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당시에 노예는요, 말할 줄 알고 말 들을 줄 아는 짐승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소유주의 재산이에요.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단지 편리해요. 말을 끼를 알아들으니까 소보다 나은 거예요. 이런 노예들이 그 땅에 수천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에 그들의 가슴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저 헬라권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 교인들 중에 70%가 노예든지 노예 출신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사람을 대취급하고 팔아먹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유린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노예 취급받으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제 드디어, 똑똑한 노예들이요,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인에게 착취당하면서 매맞아가면서 살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했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 주인을 대항할 그런 움직임이 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종들아, 주인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노예 생활은 너희들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노예 생활 너희들이 잘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상급을 주실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무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주인하고 맞으려고 하지 말고 너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을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노예들이 하는 일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되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급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통합니까? 아, 그러면은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방조한다는 말이냐, 노예 제도를 합법화시킨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노예들이 드디어 가서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전에는 매를 때려야 움직이던 노예들이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괭이 메고 들러나가고요. 예수 믿는 노예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옛날 같으면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들이 사랑이 흘러넘치고요. 그리고 그 노예들 가운데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아주 상류층의 노예가 있잖아요. 그런 노예들은 그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가정교사 일을 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면서, 야, 너희들 알아라. 제가 교회사 책을 보니까 그리 돼 있어요. 너희들 봐, 너희 아버지는 황제가 최고고 너희 아버지는 귀족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가르치지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이 최고야.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아버지 말보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그 귀족의 자녀들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하나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도했어요. 부모들이 나중에 자녀들로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 믿게 된 이 귀족들이 양심상 더 이상 노예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례받을 때 자기 밑에 있는 노예 400명을 전부 다 자유인으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로마 제국에 있는 노예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노예의 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알고 성실하게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노예 제도가 노예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상받을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라. 너 있는 자리에서 주인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에게서 상받을 거룩한 일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예 일도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제사입니까? 자, 오늘 한국교회 참 답답한 거 하나 있어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주님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요.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이원론에 꽉 잡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세상 일이 따로 있고 주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공양에 가서 재봉틀 가지고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처녀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200불 만들고 300불 옷 만들어서 겨우 한 달 동안 봉급받는 것이 80만 원 받았다. 그 가운데서 11조 떼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한 만 원 떼서 또 보내고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약 좀 사 먹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 사람만 주의 일하고 봉제공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세상 일하면서 11조 떼주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너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의 일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것이 통합니까? 노예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고 했거늘. 우리가 평범하게 집에서 자녀 키우는 것이 어떻게 세상 일입니까? 그 자녀 하나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누가 알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제사입니다. 남편 섬기고 뒤에서 보살피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도 목사와 똑같은 주의 일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사셨죠. 농사지었어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농사일 힘들어도 새벽 3시, 4시 되면 일어나 교회 나가세요. 저도 어릴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엄마 그 저고리 끈에다가 제 옷을 딱 매놓고 같이 새벽에 엄마가 일어나면 나도 같이 따라 일어나서 교회 나가고 뭐 그럴 때도 좀 있었죠. 그런데요, 제가 기억에 항상 남아있는 엄마의 기도가 있어요. 시골이니까 뭐 교인도 얼마 많지 않잖아요. 마룻바닥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꼭 주일날만 되면 어머니는 울면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 세상 일에 미쳐서 날마다 그저 세상 일만 하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참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종에게 좀 더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는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요, 바른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6일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은 주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뭐 좀 성경을 배우고 내 나름대로 깨닫고 보니 엄마 기도 완전히 잘못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해도 머리 하나 때리지를 않더라고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잘못 배운 거예요. 왜 농사 짓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까? 왜 농사 짓는 것이 세상 일이요?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쌀, 저 양식을 거두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끌어도 이 문제는 오늘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좀 주입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모두가 주의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거룩한 제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죄가 아닌 이상은 다 거룩합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많은 인재들을 키우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잘못 키운 점도 많아요. 좀 똑똑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 보면 날마다 야, 너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만 평생 하다가 그만둘 거냐? 주의 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 선교사 가라. 날마다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 안 되겠다고 도망 다닌 사람이니까. 근데 다들 어떻게 세상 일만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느냐?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럼 당할 텐데. 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목사가 안 되죠.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항상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책망 듣지 않을까? 나날마다 가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과장 일을 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됩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좀 더 소명자로 키워가지고 너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네가 전공하는 그 분야의 1인자가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그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재산이라. 네가 그 일을 바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고 분명히 목사나 선교사와 다름이 없는 소명자로서 그 마음에 소명의식을 심어주었다면 우리 애들이 사회 나가서 저렇게 비실비실 안 할 거라고 말이에요.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 깊고 구두 고치고 땅 밭 깔고 하는 것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영광, 이 특권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세상 사람을 다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무슨 기도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부, 내 몸을 움직여서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눈 똑바로 들뜨고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제사 드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세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